식당 측 실수에 서비스를 요구한 손님이 자신이 진상이냐며 하소연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시댁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기 위해 한 음식점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음식점은 예약제로 A씨는 3일 전 A세트 메뉴를 예약해놨지만 직원으로부터 실수로 B세트가 준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시댁 어르신들을 위해 A세트로 고른 것이었지만 식당 측의 손님들께서 안 먹으면 폐기 처분을 해야 한다며 다시 준비하려면 1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그냥 먹을 테니 대신 서비스 좀 달라고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나갈 때 계산을 하면서 저희 서비스는 뭐가 들어왔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직원은 저희는 서비스 자체가 없는데 라며 되레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주문도 잘못 받고 갈비도 거의 태우다시피 해주지 않았냐 라면서 따지자 저희가 잘못 받았어요 라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그럼 소주 빼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기분이 상한 A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나서자 그제서야 직원이 뒤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진상이냐는 A씨의 고민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진상 아니다. 식당 측의 실수고 고객 입장에선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다. 사장이 융통성이 없다. 저런 식당 오래 못 간다 등의 식당을 비판한 한편 일각에선 서비스 결정권은 주인 마음이다. 식당에서 잘한 건 없지만 서비스를 안 줬다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서비스를 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